일처리도 너무 느리고 또 G9 비자 있는 외국인은 또 출국세를 내야 돼서 이런 것도 누가 또 깔끔하게 안내하면 좋은데 검역대 가갖고 또 그걸 안 해갖고 왔다 그래서 또 거기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아무튼 아 시간 넉넉히 잡고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. 모든 게 다 느려. 지금 새벽 4시 아이고 벌써부터 여기 줄이 이렇게 길어. 줄을 오래 서서 들어왔어요. 항공사를 찾아가야지. 하노, 어디로 여행 가요? 방콕. 엘리, 우리 어디로 여행 가요?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좀 산다 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 이겠죠? 연말에 이렇게 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의 중산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? 와 이게 두 시간도 넘게 걸려서 여기 들어왔어요. 진짜 이게 뭐 하는지 일처리도 너무 느리고 또 G9 비자 있는 외국인은 또 출국세를 내야 돼서 이런 것도 누가 또 깔끔하게 안내하면 좋은데 검역대 가갖고 또 그걸 안 해갖고 왔다 그래서 또 거기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아무튼 아 시간 넉넉히 잡고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. 모든 게 다 느려. 아 이제 보딩까지 마치고 이제 들어갑니다. 세부 에어퍼시픽 아니네 그냥 세부 퍼시픽이네. 한국에 왔어요. 아, 우리가 여기 도착했네. 태국 수완나이봄 공항, 국제공항. 이거 왜 이렇게? 여기 어디? 문콕. 어디? 문콕. 문콕이 뭐야? 왜요? 우선 혼자 저렇게 걸어가야 되나? 이게 코사무이로 가려면 다시 또 짐을 찾은 다음에 다시 같은 절차를 한 번 더 반복해야 돼. 아, 방콕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. 확실히 필리핀보다 방콕이 뭔가 수속이 좀 더 빠르네요. 이제 여기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코사무이로 갈 예정입니다. 공항 1층에서 8번 게이트 쪽으로 가장 끝으로 오면 이렇게 매직 푸드 포인트라는 가게가 있습니다. 다양한 음식이 많네. 이렇게 쿠폰을 돈으로 바꿔서 그거를 가격만큼 제공하면 됩니다. 돈이 나오면 뭐 이런 과일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한 100바트 정도씩 사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줄은 사람이 너무 많네. 우리는 셀프 보딩 그리고 셀프 백 보딩.
태국 공항은 셀프 시스템이 잘 돼서 금방 들어왔어요. 저희가 방콕에서 코사무이로 가는데 방콕 에어웨이로 이코노미 티켓을 받아서 가고 있거든요. 어떤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이코노미 티켓이어도 여기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갖고 실제로 가서 물어보니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지금 방콕 에어웨이 라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리조트 같은데 공항이라니. 공항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밴 같은 게 왔네. 마닐라에서 살고 있는데 근처에 호수 이름이 라구나 호수인데 코사무이 와서도 라구나에 복층으로 되어 있고 사실 복층이라기에는 벌써 한 층을 올라왔어요. 이게 수영장이 있고 약간 풀빌라 같은 느낌인데 이들은 벌써 세팅을 해놨고 인터넷 세팅. 여기 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 또 2층에 방이 두 개가 있고 욕실이 각각 두 개가 있고 그러네요. 이게 다 뻥 뚫려 있어서 참 이런 집도 처음이네. 뻥 뚫린 집.